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좀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제가 그 웨이라고 하는 래피탈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몇 주 전에 올렸는데 어제 좀 흥미로운 비디오가 올라왔어요. 래피탈 유튜브 계정에 웨이 사이드 펄? 라고 하는 제목의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봤는데 이 래피탈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멤버들끼리의 사이퍼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원래 래퍼였는데 래피탈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역할들을 각자 맡아서 수행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원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인데 이번 사이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랩 가사를 작사를 하고 연습을 해서 비디오를 찍는 것인지 저는 좀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진짜 이거 재밌는 비디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래피탈의 Way Cypher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나 이런 사이퍼 비디오는 처음 봐. My 여기는 MC K-Verse잖아요, 그쵸? 요~~ 길거리에서 찍었어?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 COVID-19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뭐 봉쇄된 지역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 이때는 촬영할 때 문제는 없었나 봐요? 오. 그래. RPT 딜러스 미디어를 담당하는 멤버인가 봐요. 뭐야? 랩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이분들이 래퍼이면서 비즈니스를 다 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 야, 비디오 연출 봐. 아니 이거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멋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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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이분은 그 웨이 사이퍼 비디오 연출했던 멤버 아니에요? RPT NTT? 어, 되게 잘한다. 그래, 이분들 본업이 래퍼였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에이. 오, 여성 멤버도 있어. RPT 둠벌 소셜 미디어. 오케이. 오. 오호호! 바이브 왜 이렇게 좋은데? 이분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같아요. 뭐야? 왜 이렇게 바이브가 좋은 거야? 그 여기 멤버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잖아요. 방호복을 입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 방호복에다가 막 그래피티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니까 오리지널 뮤직비디오보다 이게 더 멋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출은 일단 그래요. 누구야 이분? RPT 휴이티 프로젝트 매니저. 아웃핏도 되게 멋있어요. 다 이렇게 방호복으로 통일해서 입은 게 옛날에 왜 에이셉맙의 얌보르기니 하이 비디오 보는 느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이분 알지? RPT 리오. 이분도 래퍼였어요? 아, 어떻게 오리지널 버전 뮤비보다 더 좋아. 오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재치 있는 거는 베트남의 심각한 코로나 19 때문에 막 봉쇄되는 이슈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방호복을 입고 방호복에다가 이제 그래피티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존나 참신했어. 저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느낌들이 되게 좋아요. 와, 그리고 다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 역할을 써놨는데, 아, 다 왜 이렇게 다 잘하는 거야? 솔직히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웨이 오리지널 버전 사이퍼 비디오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멤버들도 많고 이미 잘 나가는 베트남 래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근데 여기에는 제가 거의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컨셉 자체가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들이 가진 바이브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래퍼들과 비교했을 때 바이브 자체가 다 좋아. 특히 저는 여기 멤버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벌스가 RPT 윤벌? 라고 하는 이 여성 멤버분 있죠. 와, 싱잉 랩 할 때 바이브가 미쳤어.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프로듀서의 RPT 레이어? 이분도 인상적이었어. 아, 저는 이거 비교하기 싫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웨이 사이드 펄 비디오가 뭐 연출도 그렇고 훨씬 더 하이프하고 더 좋은 느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